entendu comme des sortes de cosmos dans l'espace. 2010년에 루브르의 유리 피라미드 개장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토니엘이 응대하는 작업입니다. 오토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오토니엘이 아마도 조각을 설치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오토니엘은 이렇게 폐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두꽃은 뿅꽃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덕수궁에서 황실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석조전이라든가 건축 여러 공간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오토니엘은 이 자두꽃을 그림으로써 덕수궁에 스며진 한국적인 정서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 자두꽃이 갖고 있는 꽃말인 저항, 끈기, 생명력 등의 메시지를 한국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루브르의 장미와 다르게 붉은색으로 표현한 꽃잎과 노란색으로 표현한 꽃가루를 표현해서 세 개의 화면에 걸쳐서 마치 바람의 꽃가루가 흩어진 듯한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공간에서는 바닥에 넓게 깔린 푸른 벽돌과 천장에 매달린 조각들, 벽에 설치된 벽돌 조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들은 각각 여기 작품이면서 전체가 공간에 어우러져서 서로가 배경이 되면서 하나의 우주 같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닥에 설치된 작품은 푸른 강이라는 작품인데요. 길이 26m, 폭 7m의 공간에 약 7,500개가 넘는 푸른 벽돌이 깔려져서 잔잔한 물결이 있는 푸른 강을 떠오르게 됩니다. 오토니엘은 이 벽돌을 모듈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작업을 건축적인 규모로 확장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 작품은 지금까지 오토니엘이 제작한 작품 중에 가장 거대한 크기입니다. 벽돌의 푸른색은 페로즈라고 불리는 살짝 그릿빛이 도는 푸른색인데요. 지중해를 비롯한 인도 유럽 문명권에서 많이 사용된 색이라고 합니다. 푸른색은 하늘과 물을 상징하는 색으로 생명, 생존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다른 색에 비해서 그 색상을 구현하기가 어려워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벽돌의 반짝이는 푸른빛은 제목 그대로 강물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 세계와 마법의 세계를 구분짓는 하나의 거울 표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푸른 강 위에는 14점의 환상의 조각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13점은 천장에 매달려 있고 한 점은 푸른 강 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 매듭 형상의 조각들은 오토니엘 화면 때로는 목걸이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목걸이는 감성적이고 시적인 표현을 추구한다면 이 매듭 조각들은 수학이나 과학의 분야를 아우르면서 우주의 질서, 무한함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치된 대부분의 작품들은 2015년부터 집중적으로 선보인 와일드낫 시리즈에 해당되는데요. 와일드낫은 멕시코의 수학자 로빈 아로요와 오토니엘이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우주의 무한함을 표현하는 형상으로 같이 공동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De créer une œuvre assez forte pour protéger la parole, une œuvre où on pourrait se retrouver comme dans un nid ou dans un cocon pour être libre de pouvoir parler de ce dont on a envie. Et donc c'est un projet que j'avais conçu quand j'étais à New York
et donc j'ai réalisé une sorte de maquette ici à Échelin, mais l'idée c'est d'arriver à faire ça en très grand pour qu'une vingtaine de personnes puissent être à l'intérieur et discuter ensemble librement.그 다음에 기자 여러분들.